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쉬고 나왔더니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모두 다 나오는 그런 흐름이어서 일단 좀 보겠습니다. 그래도 뭐 지금 현재는 시가 대비해서는 밀리지 않고 좀 올라왔다는 거는 긍정적이었는데요. 좀 어떤 내용들을 좀 살펴보셨습니까? 네, 우선 이제 우리 증시는 최근에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역전 에서 좀 불거진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여파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. 그 지난 14일 우리나라 장 마감 이후에 간밤 이제 미국 증시는 그 장단기 그 금리차가 이제 잠시 역전되기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런 점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크게 악화시켰고 그 결과 이제 3% 넘게 급락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우리 휴장이었던 이제 현지 시간 15일 기준으로는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고 일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증시가 조금 안정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. 이러한 점들이 이제 글로벌 경기도에 대한 우려 부분이 국내 증시에 이제 장 초반에 반영이 되면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. 그러나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의 결과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좀 이제 부양적인 통화 정책에 나설 것이다.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좀 더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그러한 점들의 힘입어 증시는 차츰 이제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. 네, 중국 쪽에서도 관련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이를 중심으로 한 이슈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알아볼까요? 예. 네, 우선 그 전일 미국의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된 것들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이제 소매 판매, 그리고 산업 생산, 그리고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등이 있었습니다. 조금씩 이제 혼재된 결과가 나타났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이제 7월 소매 판매에 좀 주목을 했는데요. 7월 소매 판매는 이제 전월 대비 0.7%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과 그 전월치를 이제 상회했습니다. 이런 점들이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를 조금 이제 완화를 시켜주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낮아질 수 있게 만들었던 요인으로 판단이 되고요.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현재 많이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이제 10년물 그리고 2년물 간의 금리차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면 네.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. 이제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면 그 후행으로 경기 침체 현상이 좀 나타나는 현상이 자주 있었는데요. 다만 이제 전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연준의 적극적인 부양정책 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고 ECB의 집행이사 또한 예상보다 좀 더 많은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런 좀 우려를 완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. 한편 이제 기존의 시각과는 좀 다르게 장단기 금리차 역전의 요인이 일반적으로 나타났던 경기 침체 이슈보다는 좀 글로벌 매니저들의 그 수급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좀 제기가 되었고 또한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선행되었던 뭐 은행들의 대출 축소 또한 실물 경제 지표 악화 등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즉각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들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맥락에서 전일 그 전 연준 의장이었던 제닛 옐런 연준 의장 역시 이번 수익률 곡선의 역전에 대해서는 좀 의미를 덜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최근에 장기금리 하락에 압력을 주는 요인들에는 미래 경기에 대한 전망 이외에도 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. 네. 특히 그러나 좀 이제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측면들은 지난 2008년 이후에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의 이제 서베이를 좀 통해서 살펴보면 채권 시장에 이제 과도하게 좀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. 이런 상황 하에서 변동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런 요인들은 이제 그 단기간의 이슈에 의해서 자금이 좀 크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인들이 되기 때문에 그 국채 금리를 좀 크게 하락시킬 수도 있는 요인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전반에는 이제 변동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이제 깔려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